이제 내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걱정돼서 와본 거야. 은하 집에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정말 이렇게 되긴 바라지 않았는데. 네 말이 맞았어. 은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되는 거였어. 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니? 은하 어떻게 해? 너무 자책할 거 없어. 잘못을 따진다면 나한테 있어. 은하의 친절을 받아준 것도 내 잘못이고, 가만히 있는 널 흔들어 놓은 것도 내 잘못이야. 내 얘기 듣고 네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아. 거기다 내가 집까지 나가버려서 자책도 많이 했을 거야. 안 봐도 훤하다 훤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내 걱정 많이 했을 테고, 돌아오면 날 위로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싶었을 거야. 넌 항상 나한테 후했으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날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멍청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무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자꾸만 부정하려고 드니? 날 봐. 나 지수야. 네가 가장 잘하는 석지수. 널 가장 잘하는 지수야. 날 좀 봐. 누가 석지수 아니랬어? 이제 그만 좀 해. 네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이제 예전 같을 수가 없어. 바보같이 왜 이래? 정신 차려. 제발 네 감정에 속지 마. 우리가 함께였던 건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했어. 난 친구 잃고 싶지 않아. 그만 일어나자. 지금은 은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게 더 걱정이야. 은하를 찾아봐야겠어. 그래. 지금 은하한텐 누구보다 네 위로가 필요할 거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위로해봤자 은하한테 상처만 줄 거야. 지수야, 약해지지 마. 난 널 좋아해도 넌 날 좋아해선 안 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지금보다 더 널 빛나게 해줄 사람이어야 돼. 난 널 초라하게 만들 뿐이야. 하루에 두 번씩 개봉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네. 진짜 결혼 같은 거 왜 했나 몰라. 그냥 연애만 할걸. 그래, 은주 씨 같은 여자는 결혼하면 안 돼. 나같이 가정적인 남자한텐 재앙이야. 맞아, 상현 씨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사람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말이라고. 다음엔 아주 착하고 참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난 두 번 다시 결혼 같은 거 안 해. 잘 생각했어. 누구 신세를 또 망치려고? 상윤 씨는 정말 결혼이 또 하고 싶어? 그래, 난 또 할 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직도 은주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뭘 믿고 그렇게 착각이야? 아닌 거면 이 자리에 왜 나왔어? 윤은주 씨,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평생 연애 상대가 필요하다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김상현 말고 다른 남자는 다 시시한데. 작업 걸지 마. 이젠 안 넘어가.
농담이야. 농담인데도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작업 걸기만 하면 넘어오겠는데? 어디 걸어보시지. 진심이야? 농담과 진심도 구별 못하면서 어떻게 작업을 걸어? 빨리 마셔. 병원 들렸다 집에 가야 돼. 아무튼 효자라니까. 무영아. 형, 지금 어디야? 은호랄 일이 있어.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무영아. 은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지금 은주도 같이 있어. 은주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아니야. 형수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알았어.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일어나자. 무슨 일이야? 처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 봐. 은하가 왜? 자세한 건 무영이 만나보면 알겠지. 엄마, 이제 숙이 억세졌겠죠? 아직 그렇게 억세진 않을 거야. 보이면 가끔 엄마가 해주시던 쑥버무리가 먹고 싶었었어요. 나도 애들 어렸을 땐 쑥 뜯어다 해봤었는데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초봄엔 풋벌이 흩어지신 것도 기억나고. 기억력도 좋다. 네가 서너 살 땐가 외갓집 데려가서 한번 해준 건데. 이상하게 엄마하고 함께 했던 일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아마 기억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술주정 피해서 밤새 절 없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시던 것도 생생하고. 처음 집 나가시던 날 손수 뜨신 스웨터를 입혀주시던 것도 어제 일 같고. 울면서 뒤쫓아간 저한테 볼기짝을 맵게 때리셨어요. 오랫동안 금방 때리신 것처럼 엉덩이가 아팠어요. 그런 건 뭐하러 담아두고 살았어. 몹쓸 애미 일은 잊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지금 엄마가 반갑지도 않았을 거예요. 엄마, 내가 무영이를 쉽게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엄마한테 버림받아봤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 찾아오는 명태를 달래줘봤기 때문일 거예요.